오늘 이 광장을 열어내는 과정에서 4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동지가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회 장소에 동지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서비스연맹과 공무원노조 13,000여명의 동지들이 아직 이곳으로 합류하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광장은 한국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광장은 경찰의 허락이 아니라 주권자, 노동자, 민중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거센 민중의 음성에 경찰이 살아남고 싶거든 즉각 집회 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인도선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께 당당하고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퇴진광장을 열기 위해 한 달 반 동안 전국에서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결심을 담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의 한점 양경수입니다. 주제! 주제!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민생은 도탄이고 접경지 주민들은 전쟁 같은 현실을 견디다 못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냐 명태균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겠다고 합니다. 동지들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물노동자에게 안전누림제를 빼앗은 정권입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정권입니다. 타임오프와 회계공시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원청교섭과 손배폭탄을 막자는 노조법을 거부해 노동현장을 파괴해온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들이 길을 잡는 의료개혁은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입틀막 정권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연금 계약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정권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 자들이 역사 정의를 말하는 기막힌 현실을 용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은 굴종과 제압의 대상일 뿐입니다.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는 가짜뉴스고 반국가 선동일 뿐입니다. 법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일 뿐 자신과 가족은 법 위에 군림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동지들! 이틀 전 대통령의 끝장 토론은 이 정권이 끝장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틀렸다, 바꾸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했습니다. 이제
외쳐야지 않겠습니까? 문 앞에서 경찰들이 집회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방해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집회 방해 일을 중단하고 즉시 물러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경찰 당장 물러나십시오. 당장 물러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물러나십시오. 조합원 동지들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합원 동지들 다투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찰이 도발하는 것에 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집회가 망가지고 폭력으로 얼룩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앉아주십시오.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찰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찰도 폭력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민주노총 사무총 동지들 전체 저쪽으로 이동해서 대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 자격 없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 나라는 우리 것이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세워냅시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쟁취합시다. 의료와 돌봄, 에너지와 교통, 공공성의 강화로 기후위기와 인구 소멸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세상을 윤석열 정권 퇴진 왕자리에서부터 열어냅시다. 전두환의 군사 독재보다 더욱 악랄한 검찰 독재 정권,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보다 더욱 탐욕스러운 부자 퍼주기 정권,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욱 파렴치한 국정 파괴 정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 힘으로 멈춥시다. 노동자 민중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세웁시다.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힘